자, 또 다음 만들어 봅시다. DAU 가서 인서트 만들었죠? 셀렉트는 맨 나중에 만들어 보고 업데이트 만들어 봅시다. 이거 복사해서 만드는 게더 편하겠다. 자, 요 인서트 이 그냥 씁시다. 아니, 복사합시다. 이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읍시다. 자, 인서트를 셀렉트로 바꿉시다. 아니, 셀렉트는 업데이트. 업데이트 할때다 해야 되나?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이전에 짠거 가볼까요? 이전에 짠거 가서 아니 그냥 짭시다. 우리 여기다가 얘를 받아볼 게 아니고 업데이트할 아 얘를 받아와야 되겠네. 업데이트는 얘를 받아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작업하던 거 중에 SQL을 복사에다 씁시다. 업데이트 가봅시다. 업데이트. 인풋 업데이트. 여기 있죠? 요 쿼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거 복사에다가 우리 새로 만든 퍼슨 DTO 가셔가지고 아니 DTO라네. 아이고 DAO 가셔가지고 퍼슨 DAO 가셔가지고 업데이트 작업 쿼리 여기 바뀌어줘야 되겠죠? 이 부분 바뀌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퍼센트 S 그다음에 여기는 퍼센트 D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걸 통째로 받아야 되나? 얘는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통째로 받아와도 되고 어차피 두 개만 업데이트 할 거라면 두 개만 받아와도 될것 같아요. 편한 걸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 두 개만 받아오면 스트링 네임이랑 인트 NO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퍼슨 데이트로 선언하고 빈 값으로 남겨둬도 관계 없을 거예요. 편한 거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쓸모없는 건 지워줘야 되겠죠. 웬만큼 지워주고 계속 지우는 게 다시 쓰는 게 편하겠네. 앞에를 네임, 뒤에를 NO. 자, 지금 네임을 여기 NO를 여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네, 됐어요. 이 작업을 해준 거죠. 그럼 업데이트도 끝났네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해볼까요?
딜리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 요거 복사해서 쓰면 되죠? 이만큼 복사해서. 업데이트 대신에 딜리트 넣어주시면 되죠. n으로 지워볼까요? 얘는 n으로 지우게 만들어 볼게요. 딜리트 person 프롬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거 필요 없죠? no%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금방 됐네요. 다음에 뭐 해야지 되겠어요? 하는 김에 셀렉티도 마무리 합시다. 쉽게 됐으니까. 됐나요? 이제 셀렉트만 하면 다 만든 거죠. 셀렉트가 좀 빡세죠? 우리 예전에 했던 거 복사해서 써볼까요? 여기 가서 예전에 했던 셀렉트 어딨더라? 자, 셀렉트 이거 일단 복사해 와서 변경해 씁시다. 셀렉트 복사해 오시고 어디로 가야 되나? 아니, 여러분은 그냥 보고 같이 저는 전화 캡처해 가지고 보고 쓸게요. 여러분들은 아유, 이게 엄청 기네. 여러분, 아이고, 어디 갔어? 너무 양이 많아서 한 화면에 다안 나오네. 저는 캡처해 가지고 이걸 응용해서 한번 짜볼게요. 자, 이건 우리 같이 만들어 봅시다. 아까 다 됐죠? 어디다 작업해야 되냐면은, DTO에서 DAO에서 이제 딜리트까지 했으니까 이제 셀렉트 하셔야죠. 자, 다시 플러스. 자, 생각해 봅시다. 퍼블릭 리턴 값이 뭐여야 되죠? 응? 자, 뭐 데이터 하나를 검색했으면 우리 DTO를 담을 수 있는 애한 개면 되는데 셀렉트는 하나만 찾나요? 여러 개 찾잖아요. 하나만 찾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기본 여러 개 찾았죠, 데이터가. 셀렉트 하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자바 코드에서 걔네를 어떻게 담아야 되겠어요? 여러 개 데이터 여러 개 처리하려면 뭐 써야 돼요? 못 써야 돼요. 어레이 리스트 써야 되겠죠. 뭐 배열을 써도 되는데 최근 언어들은 뭐 리스트를 써요. 배열 끝났어요. 솔직히 뭐그
제 경험은 그래요. 우리 C 언어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자바를 짜다 보니까 옛날 코드 보면 리스트를 안 쓰고 전부 배열을 써놨어요. 근데 배열은 끝났어요. 새로운 언어, 파이썬, 새로 나온 언어들은 배열 자체를 안 써요. 리스트를 써요. 왜냐면 리스트를 쓰면 크기 조절도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가 배열을 사용하는 것보다 100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한 100줄 쓸 거, 자바로 100줄 처리하던 거, 한 줄로 끝나요. 그래서 파이썬이 쉽다 그러는 거예요. 배열이 없으니까. 아예 배열을 고려 안 하니까. 배열을 고려해 놓으니까 배열 안 써도 되는데 전부 리스트를 쓰고, 아니, 리스트를 쓰면 되는데 전부 배열로 쓰고 있거든요. C 언어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근데 배열 안 쓰면은 코드가 확 줄어요. 정말 100줄 줄어요. 복잡한 로직에서. 그래서 파이썬이 배열을 아예 안 쓰니까 10줄 넘기기가 어려워요. 자, 찾은 애를 리스트에 담아서 넘겨줄 예정이고요. 어레이 리스트에 담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담긴 데이터는 모여야 돼요. 퍼슨 DTO여야 되겠죠. 요 담은 애가 넘어가야 되고요. 셀렉트. 보통 모든 걸 찾죠? 자, 얘 임포트 해주셔야 되고요. 셀렉트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뭘 해야 되냐면 어레이 리스트 퍼슨 DTO 여러 개니까 DTO 수는 new array list 보통 이렇게 쓰면 되나? 아니면 다 쓰기 풀 이름 원래 아까처럼 써도 되고 보통 그냥 풀 이름 다 써주죠. 하고 return DTOs 자, 그래서 얘네 보면 뭔 작업,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냐면은 셀렉트 할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하나하나를 어디 담아야 돼요? 데이터 하나를 어디 담아야 돼요? DTO에 담아야죠. 아니지? DTO 맞죠? DTO에 담아야죠. 얘도 다른 데이터 아니에요. 새로운 DTO에 담아야죠. 얘도 새로운 DTO에 담아야죠. 그럼 세 개를 찾았어요. DTO를 하나씩 넘겨줄 수 없으니까 어레이 리스트에 DTO들을 담아야죠. 그럼 어레이 리스트 이걸 다 담았어요. 그다음에 이 어레이 리스트를 던져주면 얘네들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여기 해줘야죠. 무슨 작업 해야 돼요? 셀렉트해서 가져와가지고 DTO를 퍼슨 DTO를 만든 다음에 요 DTOs에 담아야죠. 그 작업 해주셔야 돼요. 자,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뭐 해야 돼요? 셀렉트 작업 해줘야죠. 우리 DB 연결해 봅시다. DB get instance. db::get instance 얻어와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이제 쿼리 만들어야죠. 스트링 SQL은 얘 모두 찾을 예정이니까 뭐 그냥 바로 써주면 되겠네요. 셀렉트 너무 작나?
셀렉트 모든 거 from 뭐 해주면 돼요? 퍼슨 뭐 웨어절 넣고 싶으면 매개 변수 받아서 처리하면 되겠죠? 뭐 셀렉트 문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하여간 셀렉트 뭐 셀렉트 뭐 셀렉트 NO NO로 셀렉트 하는 거 셀렉터 퍼슨 네임 이름으로 셀렉트 하는 거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실행해야죠. 자, 일단은 dbcon. 뭐 해야 돼요? 스테이트먼트 쿼리 해야죠. 업데이트 리턴 값이는 있어야죠. 쿼리 SQL 하고 뭐가 리턴 돼요? 마우스 올려볼까요? 예, 리절트 셋이 리턴 되게 만들었죠. 여기다가 리절트 셋을 넣어야죠. 임포트 잘 보세요. 이거 좀 이상하네. SQL이 왜 없지? 자바 SQL 리절트가 아니고 리절트 셋이죠. 자, 자바.sql 임포트 하셔야죠. 그럼 rs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그럼 rs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담는 %dto에 담는 작업 해야 되겠죠? 담는 작업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RS는 while로 반복하면 되죠. while rs.next 반복 작업 next가 아닌가? 예외 처리해야 되네. 아이고 컨트롤 Z 예외를 트라이 캐치로 합시다. 여기 아이고 얘 때문에 지저분하네. 자, 그 다음에 DTO new DTO 만들어야죠. 근데 DTO는 뭐예요? person dto person dto가 맞고요. 이거 만들어 줘야죠. dto는 u person dto dto 만들고요. 값을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DTO를 어디에 담아야 돼요? DTOS에 담아야 되겠죠? 얘는 우리 DB에 세 개를 찾았어요. 그럼 DTO는 이거 한 개 한 개가 DTO겠죠? 한 개 한 개가 DTO예요. 그럼 요 세 개의 DTO를 어레이 리스트에 담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들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DTOS에 추가하고 그런 작업을 하면 되죠. dtos.addDTO 이제 여기서 값만 세팅하면 되죠. 자, dt 여기 해봅시다. dto set no 예, no는 뭐예요? rs.get int
컬럼 번호 써도 되는데 NO 그냥 합시다. NO. 솔직히 컬럼 번호 잘 안 써요. 컬럼 번호 쓰면은 헷갈리잖아요. 대충 쓸 때 하는 거고 나중에 1, 2, 3 하면 컬럼 기억 안 나면 여기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NO 세팅하고 DTO.set 또 뭐 있죠? name rs.get string 어떤 컬럼이에요? name 컬럼이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DTO 데이터 이제 RS 사용 방법 RS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계속 꺼내 오는 거죠. 반복적으로 값 세팅하고 DTO 세 넣고 다 세팅해야 되죠. .get 더블 height dto.set bus rs.get 뭐 해야 되나? 이거 데이터 하지 말고 타임스탬프 하시라 그랬죠? get 타임스탬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값 나올 거예요. 데이터 하면 날짜만 나오고 타임 하면 시간만 나온다 그랬어요. get timestamp bus 그 다음에 register 여기 점 맞나? 자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지겠네요. 끝났죠? 아래에다 담기겠네요. 자, 그럼 DB 작업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다 됐나요? 자, 안 됐으면은 테스트하면서 버그를 좀 잡으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어디 가서 해야 되겠어요. person DTO 테스트 가셔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테스트 할 때마다 여기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해가지고 테스팅 하시면 돼요. 이거 스프링하고 같은데 가면은 이거를 JUnit이라 그래요. JUnit 잘 저는 뭐 개발할 땐 잘 안 쓰는데 프로그램 테스트하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DB 연결해서 세팅하고 프레임워크,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는 워크라 그러나? 프레임워크는 에러 나면 노답이에요. 에러가 났어요. 돌리던 게 에러가 났어요. 에러 메시지 보고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아,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본인 짠 거를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 연결 DB 연결에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났나 본인이 짠 코드에서 에러가 났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DB 작업들 전부 만들어놔요. 테스트 버전. 그래서 세팅한 다음에 요거 돌려보면 얘가 돌아가면 퍼슨 DB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미리 짜놓은 애를 돌려가지고 버그를 최소화할 때 부분적으로 돌려서 처리하는 그런 개발 방식 컴파일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개발 방식 JUnit이 지원해줘요. 나중에 스프링 할때 잠깐 할 예정인데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큰 프로젝트 아니면 쓰질 못해요. 그래서 얘 있는 이유는 지금은 뭐 에러 메시지가 거의 맞아떨어지고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지만 얘 프레임워크 써가지고 구조가 막 엄청 커지면 에러 메시지가 간단한 에러도 얘 보고 찾긴 엄청 빡세요. 왜 검색해도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DB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좀 유지하고 싶어서 여기 써가지고 개발해 놓으면 나중에 딴 데서 프로그램 테스트할 때 얘만 돌려보면 DB 얘가 안 돌아가면 DB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DB 확인해 보면 되고 얘 돌려보면 여기 해당된 내용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부분 테스트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JUnit. 자, 또 테스트 한번 또 가봅시다. 아까 요거 뭐한 거지? 인서트 한 건가요? 인서트 했죠? 뭐 놔둬도 되는데 이거 뭐 계속 돌아가면 뭐 하니까 주석합시다. 그리고 얘가 뭐 인서트 작업이죠? 이제 업데이트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업데이트 작업하려면 뭐 위에 거 주석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주석했으니까 또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DAO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있으면 있는 거 쓰면 되는데 없으면 만들어 써야 되겠죠? 이거 DAO 객체를 만든 거예요. DAO 객체 만든 거예요. 얘로 DB 조작하고 아까는 인서트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업데이트 합시다. DAO.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킴을 넣었네요. 킴을 아니지. 킴으로 바꾸는 거죠. NO를 가지고 바꾸죠. NO가 위에 20번이네요. 20번의 이름이 킴이었는데 홍으로 바꿔봅시다. 알아 바뀌나? 바뀌나? 뭐 리턴 값뭐 확인하고 싶으면은 확인하면 되죠. int result 아니 result 여기 넣고 찍어보면 되죠. 뭐 실행해가지고 이거 실행하면 업데이트 되겠죠? 1 하나 바뀌었네요. DB 가서 셀렉트 해보시면 되겠죠? 넣고 확인해 보세요. 홍으로 바뀌었나? 20번 홍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어떻게 돼요? 20번이 지워지겠죠. 자, 실행해서 지워졌나 확인해 보세요. 자, 이거 확인하고 한 5분만 확인해 보세요. 지워졌나, 이거 DB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되고 있는 것 같죠? 22 지워졌죠? 이제 셀렉트 하나 남았죠? 자, 셀렉트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뭐 여전히 주석하고 이거 복사해서 일로 밑에 붙여놓읍시다. 자, 셀렉트 같은 경우는 여기 dao.select 하면 되죠. 근데 리턴하는 애가 이런 애들이 아니죠. array list person dto 둘 다 오타 있나 본데?
ArrayList 인포트하고 이 오탕 p가 대문자죠? 아니 DTO 해야죠 DTO DTO 엄청 나오네. 나오고 있죠? 셀렉트 한 개 어레이 리스트에 담기고 걔를 순회하면서 하나씩 찍고 있죠. 이터레이터를 쓸 일이 없네. 근데 말했지만 이거 최신에만 될 거예요. 과거 버전에선 이터레이터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1.4 버전. 실무 가면 자바 1.4도 꽤 많아요. 거의 80% 이상일 수도 있어요. 과거 코드라면 1.8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